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해에서 안타깝게 북한 군에 의해서 피격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님인 이래진 대표께서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또 마무리 발언 겸 해서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래진 대표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뛰어오느라고 숨이 좀 가쁩니다. 정청래 박지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 저는 오늘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보다 더 참담하고 끔찍한 현실에 고민해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 국회의 현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연평도 양성에서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국가는 외면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조작과 은폐가 먼저였고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가 식기 전에 국회에서 또다시 경험한다는 것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혀에 이중벽이 있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특히 국회의원의 한마디는 상처와 좌절, 분노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입법부 근간을 흔든 국회 민주당 법사위 청문회와 국회의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자격을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자금에 대한민국은 주변국의 도발과 정치권의 만행으로 국민의 혈압이 무덥고 짜증난 날씨만큼 분노해 있습니다. 신성한 국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자격을 책임으로 묻고 국회에서 추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까지 위험천만한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는데 장관을 몇번 했다는 박지원은 국정원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책임과 자격을 물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의 무능한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정청래 의원의 자격이 박탈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최고 수장이 구성원들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가 봉숭아학당이 되는 동안 우리의 적대국은 가장 값싼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군의 명예를 조롱한다면 50만 우리 장병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국회가 답하셔야 합니다. 현역과 예비역들의 명예회복이 없다면 국가가 위급했을 때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들의 헌신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작전준 군의 사령관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게 하는 엄중한 범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과거 을지로 위원장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력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 응답에 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을 탄핵하고 정청래 박지원 의원은 의원을 즉각 의원직을 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이 탄핵당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의 말처럼 화려한 경력과 경륜이라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 충실할 책임이 있는데 군의 최고 지휘관들에게 한심한 자랑질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습니다. 참담한 자랑이 적대국의 자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국정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최고 지휘관에게 문제가 있었으나 현 정부 주요 직을 임명받았을 때 이제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달라 당부하며 군의 조직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부 조직과 군의 조직이 동원되어 자행되었던 은폐와 조작, 거짓, 선동질에도 군의 명예를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만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 후 민주당 의원들이 해유 협박을 했을 때도 군과 해상 공직자를 위해 구명동의를 최신식으로 바꾸고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는데 바꿔주셨다면 지금의 참담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고자 고군분투했지만 재판은 2년째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번 정문에는 똑같은 군의 문제인데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국정농단이었던 해수부 북한 필격 사건과 지금의 정쟁에서 삼는 청문회에 가해자가 재판 중인데 법사위원이라니 이 땅에 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청래와 박지원의 자격이 즉각 박탈되고 국민 앞에 군의 명예를 찾아주십시오.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을 청문회 및 위원회 활동 금지와 자격 정지를 요청합니다. 국회의 순기능을 무시한다면 국회의장의 탄핵까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래진 대표님께서 느꼈을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감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월북몰이하던 그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세상 정의로운 듯이 질문을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대진 대표의 말씀에 이어서 다음에 네 개 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현재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 이성윤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에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과 이성윤 의원을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타 위원회에 보임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둘째, 입법청문회는 조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입법청문회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어서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위원장을 무시한 민주당 법사위원회는 각종 갑질과 얼음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우리 군의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이래진 대표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은폐 및 월북몰이 조작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모두 공개가 원칙이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역시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 역시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이 사건만 비공개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법원에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전후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이 월북몰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조차도 거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검찰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